안녕하세요. 왕눈이 버거킹입니다. 오늘은 젤리를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음료수를 한잔 하겠습니다. 음료수를 제가 따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기한 기계가 다 있네요. 저도 이렇게 된 건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음료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받으시오, 받으시오. 미니어처 같아요. 맛이 어떻나요? 맛있어요. 첫 한잔 주세요. 네. 저 음료수가 잘 나와요. 나오려고 그러면 엄청 오래 걸리네. 꽉 차군요. 조심하세요.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맛이 끝내줍니다. 요거는 잠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조심 또 조심. 뭐부터 먹어볼까요? 일단 봉지부터 엄청 큰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그게 이름이 뭐지요? 한번 보여주세요. 우와, 엄청 크게 생겼네요. 네. 젤리인가요, 그것도? 아니요, 초콜릿으로 만든 딸기예요. 안에 아, 먹으면은 그래요? 건조 딸기가 있어요. 아, 한번 뜯어서 안에 걸 보여주시죠. 네. 딸기 냄새가 확 나요. 그래요? 딸기 냄새가 납니다. 자, 열어보세요. 안에 내용물 하나 꺼내서 보내주세요. 완전하예요. 자, 이렇게. 하얗대요. 왜 이렇게 생겼네요? 메추리알처럼 생겼습니다.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네. 어우, 새콤새콤합니다. 새콤하다가 달달해지네요. 새콤한 맛을 화이트 초콜릿이 잡아줘요. 맛있어요. 새콤하고 맛있네요. 하나씩 더 먹어볼까요? 꺼내서 주세요. 고맙습니다. 메추리알처럼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이게 그냥 먹는 것보다 과일을 건조시켜가지고 더 시큼시큼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씹을 때 초콜릿만 씹었을 때는 별로 안 단다는데 이게 씹을 때마다 이 과일이 발견되니까 이빨이 발견되니까 엄청 딱딱해가지고 좀 그때 씹기가 좀 힘들어져요. 근데 맛은 꽤 맛있다는 점. 겉에는 초콜릿이고요. 안에는 또 과일이 들어 있습니다. 맛이 괜찮은데요? 다 먹었나요? 네. 요번엔 또 뭐를 먹어볼까요? 이번에는 이 메인 앞에 있는 이 몽쉘 젤리를 먹어볼 겁니다. 몽실 드셔보셨죠? 근데 네, 몽실이 맛있죠? 또 젤리로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조그매요. 와. 이거 꽉 잡아야겠다. 이렇게. 약간, 그, 몽쉘의 미니 버전. 깍 안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냄새 진짜 초코 냄새 나요. 달콤한 냄새가 나죠? 몽실처럼 똑같이 생겼습니다. 요걸 한번 반을 잘라서 한번 안에 거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칼을 갖고 왔고요. 와. 어떡해요? 떡처럼 잘립니다. 떡, 떡. 자,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딱 만져봤을 때 약간 여기 중간은 약간 마시멜로처럼 약간 찐득찐득 붙는 젤리고 여기 중간에는 약간 바삭바삭거리는 거 보니까 약간 딸기 맛 나는 젤리일 것 같아요.
다 젤리인데 겉에 초콜릿이 약간 코팅이 되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은 여기 있고요. 냄새가 진짜 좋아요. 몽쉘 냄새 똑같이 나요. 이 자르는 식감은 엄청 떡을 질겨요. 자르는 것 완전 같습니다. 질겨. 칼이 안 드는 건지 찔긴 건지. 아, 이렇게 뭐야? 분리돼 내려가야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내용물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젤리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마시멜로 위에 부분 어디 있어요? 위에 거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햄버거처럼 돼 있습니다. 한번 찐득찐득한. 먹어보도록 하죠. 네. 소리를 한번 들려서 보시죠. 소리가 나나요? 맛은 어떻나요? 예상 그대로 약간 여기 중간에는 약간 새콤달콤한 약간 시럽 같은 게 느껴져요. 초코가 묻어 있어서 달콤한 맛이 있고, 가운데 또 젤리라 쫀득쫀득한 맛, 그런 맛이 느껴지네요, 제 입맛엔. 각 사람마다 맛이 다 다르니까 취향이 다를 수도 있죠. 새로운 맛이에요. 별걸 다 먹어보네요. 이제 뭐를 먹어볼까요? 야, 젤리 란이라는 걸 먹어볼까요? 계란처럼 생겼습니다. 계란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이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서프라이즈 알 같아요. 네. 아무 소리는 안 나지만 되게 묵직해요. 그래요? 메추리알처럼 생겼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은 어떻게 깼는지 아시죠? 요렇게. 이렇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후라이. 와, 진짜 말랑말랑해. 진짜. 계란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아니, 계란 모양이 왜 이래요? 계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반 어디 갔어요? 잠깐 눌렸나 봅니다, 계란이. 이렇게 계란은 원래 이렇게. 요 안에 똑같이 돼 있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나왔고요. 이번엔 어떻게 잘릴지 좀잘 잘렸으면 좋겠는데. 칼이 안 들어가. 젤리라서 칼이 안 칼이 잘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안 잘린. 꾹 누르세요, 꾹. 손만 꼭 들어가. 안 잘린다고. 제가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벌써 잘라진 거 아닌가요? 일단 젤리라 구멍을 한번 내겠습니다. 이거 냄새는 약간 그거 냄새야. 그 뭐지? 아, 말랑카우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하얗게 말랑말랑하고요. 아,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안에 노란자가 아니라 무슨 액체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쓴 두부처럼 생겼습니다. 이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맛인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맛있는 걸 먹을 때 눈이 엄청 커지거든요. 젤리.
맛은 괜찮네요. 쫀득쫀득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맛있네요. 아. 예상 밖으로 맛있네요. 이게 칼로 잘랐을 때는 안 잘렸었는데 이게 이로 자르니까 되게 탱글탱글하게 잘 잘리네요. 쫀득쫀득합니다. 식감이 되게 좋아요. 음료 한잔 할까요? 네, 목이 막히네요. 제가 한잔 드리겠습니다. 칼을 일단 내려놓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정수기랑 똑같이 생겼죠? 맥주 먹는 것 같지 않습니까? 생맥주 이렇게 콸콸콸콸 나옵니다. 여기에 단점은 뜨거운 물은 없다는 겁니다. 받으시오. 어휴, 술을 잘 드시네요. 한 잔 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저도 한 잔 주세요. 기다림이 연속이 되네요. 이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샷, 원샷. 맛이 끝내줍니다. 이건 잠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목막힘이 끝장이 나버렸네요. 끝장. 요번엔 뭐 먹어볼까요? 이번엔 요 앞에 있는 반지를 먹어볼까요? 아, 반지요. 잠깐만요. 왜요? 왜 이렇게 진지해지시죠? 저하고 결혼해 주십시오. 좋아요. 어? 까져요. 와, 딱 맞습니다. 딱 맞아요. 저도 반지를 끼워주셔야죠. 네. 저의 반지 주인이 되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결혼했습니다. 뿅뿅. 쥐. 와우. 이쁘지 않습니까? 빼요. 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구처럼 되어 있습니다. 전구. 맛은 어떤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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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두고두고도 먹을 수 있겠습니다. 뚜껑이 있어가지고 먹다가 잠깐 다른 거 하려면 뚜껑을 덮으면 됩니다. 맛이 괜찮은데요? 네, 레몬 맛이에요. 뚜껑을 닫을까요? 무슨 맛인가요?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뚜껑을 이렇게 덮고 나중에 또 먹고 싶을 때 뚜껑 열어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점, 맛도 맛있고 보관도 잘 된다는 거. 네. 자, 이제 반지를 빼고요. 빼놓고. 자, 이제 마지막 주인공을 만나보실까요? 자, 마지막으로. 자, 꼬치 마시멜로를 먹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짠! 먹어볼까요? 쭉 빼서 먹으세요. 맛있나요? 나도 한 입. 이 겉에 부분이 설탕이 묻어 있어서 씹을 때마다 바삭바삭합니다.
맛이 어땠나요? 맛있었어요, 예상보다. 이번엔 레몬 드셔보세요. 잘라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 먹기 힘들어요. 겉에는 여기 설탕이 붙어 있어가지고 달면서도 쫀득쫀득하네요. 너무 잘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료수를 한잔 해야겠죠? 정수기 대령이요. 정수기가 왔습니다. 물이 막 새네요. 자, 꽉꽉 눌렀습니다. 조심히 드십시오. 물통 하나를 다 먹었습니다. 끝! 결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까? 네, 맛있었어요. 예상한 그대로. 다음에 더 맛있고 좋은 재료로 찾아뵙는 왕눈이 버거킹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